혁신당 청년위원장 한가선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왜곡되지 않은 우리의 온전한 역사를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있자면 우리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이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막하고 먹먹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면 사회도 정치도 변화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 구조와 정치의 모습이 달라지면 그 프레임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의 틀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판이 왜곡된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수탈하고 유린했던 역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폄훼하고 가해자의 역사 지우기 논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갈 청년들이 우리의 온전한 역사를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의 역사가 존재한다고 해서 일본을 적대적으로만 바라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앞으로의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화합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화해일 겁니다.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일을 덮어두거나 회피하거나 잘못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면밀히 살피고 인정하고 상처를 보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과정을 이끌어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역행한다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상처입은 사람들에 대한 2차, 3차, N차 가해가 될 뿐입니다. 저는 K컬처가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음악, 한국의 영화, 한국의 음식 등 우리의 고유 문화가 여러 형태로 전달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을 잘 지켜낸 결과입니다. 고통과 죽음을 불사하고 앞장서주신 독립운동 열사들 덕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덕은 우리의 것을 함께 지켜내고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힘과 목소리를 보태주신 풀뿌리 민중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들의 생명력이 있었기에 우리도 지금 이곳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 애쓰신 그들의 영혼이 더 이상 욕보이지 않도록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